합의했어! 반칙이 안 돼! 합의했어! 반칙이 안 돼! 일단 윤리특위 자체가 솜방망이 특위예요. 그래서 그 일단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하긴 한데 그냥 온정주의 국회의원들 간에 뭐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서 박계동 의원 맥주 사건, 폭행, 폭언, 투기에 이르기까지 17대 국회 1년간의 윤리 보고서.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17대 국회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정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 15년 전에도 PD수첩은 위원회를 종이 호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이 양반 말을 식으로 하네. 이 양반이라니. 여기 윤리의 제서들 마음대로 해. 날치기. 합의했어. 날치기. 합의했어. 날치기 안 돼. 합의했어. 날치기 안 돼. 당시에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양반 조심하세요. 뭐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의원님. 어? 누가 감을 치냐? 제가 들었습니다. 뭐야? 정독꽃 하세요. 정독꽃. 이런 웃기고 하냐는 거야.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미국 출장 당시 스트립바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의원도 있었습니다. 무희들이 저의 테이블에 와서 춤을 췄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무대에서 무희들이 춤을 췄던 것 같기는 하나 거기서도 누구도 완전히 옷을 다 벗고 춤을 춘 사람은 없었고 우선 국회 윤리특위원회 지난 국회 당시 징계안은 모두 47건 하지만 대부분 철회되거나 회송 처리됐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일단 윤리특위 자체가 솜방망이 특위예요. 그래서 그 일단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하긴 한데 그냥 온정주의 국회의원들 간에 뭐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서 서로 그 총구를 겨누는 형태가 되니까 누구도 이걸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되면서 윤리특위 자체에서 그냥 서로 눈 감고 지나가는 그리고 그냥 봐주기 특위로 끝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솜방망이 특위로 끝나고 게다가 2018년 7월 윤리특위를 비상설위원회로 바꿨고 2019년 6월 말에는 아예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21대 국회에 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되돌리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상설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윤리특위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검찰 자체 개혁을 맡길 때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국회의 윤리특위도 구성을 할 때 차제에 외부의 어떤 검증 가능한 위원들을 많이 넣어서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뭐 상설이 되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태양절에 맞아 금수산 태양공전을 찾은 북한 간부들. 그러나 정작 가장 앞에 있어야 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뉴스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와 신변에 큰 이상이 없다는 보도로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건강 이상설의 무게를 실은 건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4월 15일 날 금산기념궁전에 못 나왔다는 그 자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 한 장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된다.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진행한 인터뷰가 CNN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존엄, 소위 말해 최고 지도자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일, 예,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일을 탈북자들이 알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었다 아니다, 아프다 아니다, 누구도 단정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99% 사망했다고 말씀하. 지성우 당시 당선인은 생방송 뉴스 중에 깜짝 놀랄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알게 된 것은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제 지난 주말에 사망한 것으로 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당선인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는 공인이고. 또 이제 그 말의 무게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마음의 준비라든가 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또 많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두 당선인은 가짜 뉴스의 생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공사 출신의 탈북자였던 태영호 의원은 주 영국 북한 대사관에서 두 번째 책임자로 알려졌습니다.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에서 뭐 부대사, 쉽게 말해 대리대사, 부대사 공사급으로 있었고요. 고위층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해외를 돌 수 있는 고위층, 그 고위층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미래통합당은 태영호 의원을 대북 전문가로 영입했습니다. 북한에 일어난 최근의 일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역량 있는 분입니다. 탈북자인 홍강철 씨는 태영호 의원의 정보 수집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태영호를 북에서는 범죄자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범죄자라고, 반역자라고. 태영호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받겠어요, 그 전화를. 지성호 의원은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돕는 시민단체를 운영했습니다. 일반 주민 출신이라 대북 소식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에서 꽃집을 하던 아이잖아요. 예? 그리고 북에서 나온지도 오라죠, 지성호는. 그리고 또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해야 자기한테 자기가 관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야 자기가 국회의원 된 그 이후의 그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두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이 국회를 이제 국정을 책임지게 만들어라. 그 좋은 사람 훈련하는 것이 그 정당의 핵심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배지 달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만들고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정당이라면. 네. MBC PD 수첩에서 나온 양다은 PD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 뭐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 문득설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근거가 뭔지 제일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아, 그때는 제가 그 수차례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것은 제가 북한에서 제가 몸담 갔던 그런 지난 시기의 그 관성과 또 최근에 나타난 이제 북한이 징후해서 지난 시기와 달랐던 점 이런 거에 거쳐서 내가 내는 분석이지 그것은 뭐 지금 딱 그렇게 팩트에 이게 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네네. 혹시 이제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 사망 관련해가지고 인터뷰는 예, 네. 제가 지금 비서관인데 네. 저에게 명함을 주시고 예, 저희가 일정을 조율해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말을 보면 사실 아는 건 많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그냥 의혹 수준에 던지는 말도 많았고요. 본인은 그냥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던졌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돼요. 국민을 대표해 법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회의원. 그들에게 주어진 빛나는 금 배지는 특권이 아닌 책임입니다.